나머지 부분입니다. 걸림길에 왔습니다. 억새는 역광으로 가야지 예쁘거든요. 이렇게 가면은 여기도 이쁘긴 하겠네. 억새 포인트 코스 이쪽이라서 제가 왼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전기차. 지금 여기가 황매산입니다. 황매산. 이 앞쪽이 모산재고요. 여기가 지금 철쭉입니다. 봄 되면 분홍색 철쭉이 만발합니다. 여기 지금 데크는 다 사진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트라이포드 세워서 여기서 전경을 찍습니다. 이쪽에서 해가 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쪽 포인트로 작가님들이 엄청 많이 서 계십니다. 이제 올라가 볼게요. 메인 코스가 시작됐네요. 코스를 잘못 잡아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. 아, 이거 샛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계단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. 아, 좋은 그림 잡으려다가 지금 생고생하고 있습니다. 뒤에 보이세요? 이 천국의 계단인가요? 올라가면 천국으로 갑니까?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이제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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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이랬을까요? 왜 이랬을까요? 산불 감시 초소인데 예전에는 계단이 아니었는데. 아, 그래요, 산불 감시 초소인데 계단이 됐구나. 여기로 올라왔어요. 저 밑에 주차장에서. 해발 1000m랍니다. 여기는 황매산성입니다. 미스터 선샤인에서 의병들이 여기서 촬영을 했었죠. 뒤로 지리산이 보이네요. 제일 높은 곳이 지리산 천왕봉입니다. 이쪽은 산천군입니다. 여기는 합천. 산천군 주차요금이 없습니다. 합천은 올라올 때 보니까 10월달에는 5,000원씩이네요. 산에 여기는 산청군 지도가 있죠. 자, 여기는 산청. 자, 여기 좀 돌계단을 넘어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합천입니다. 여기는 합천. 자, 이제 하산합니다. 뒤에 황매산을 등에 지고 내려갑니다. 10월 성수기에는 주차요금이 5,000원으로 올랐습니다.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황매산 억새 어떠세요?